창세기 3장 그들이 날이 선을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바로 이때가 언제예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시킨 대로 어떻게 안 했어.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 그 먹으면 죽어. 그런 거 그냥 다 먹어버렸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 두 연놈이 어땠겠어요? 괘씸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말이야. 하나님이 열 꽉 받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저것끼리 뭐예요? 뭐 치마도 만들어서 이거 여기 이상하다 뭐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늘에서 보고 있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서 혼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담과 이브를 혼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가지고 혼낸 게 뭐예요? 아기 낳을 때 아프게 하고. 그렇죠? 농사 열심히 지으려는데 농사 잘 안 되게 하고. 그렇게 꼬약하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요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기 낳을 때 그렇게 아프게 만드는 거 하나님 취미도 고약해. 그렇죠?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막 그 악령이 가장 친한 친구를 배신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증오심과 분노에 불타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계획한 대로 내가 조건적으로 분통이 터지고 화를 내고 이러다 보면 유전자 꺼지 않은 거죠. 그 하나님이 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꺼지기 시작하고 세포들이 작동을 잘 못하고 하면 병이 생기고 병이 생기면 그 결과로 어떻게 고통이 생겨 안 생겨? 꼭 고통 생기지. 이렇게 옛날에는 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사랑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랬죠. 요한 1서 4장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과 이브를 만나러 이제 오셨어. 오시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마 하나님이 제가 우리 강아지들 부르듯이 명희야, 사랑아 하고 불렀어. 그런데 혼내려고 불렀을까요? 지금 이 큰일이 생겼어. 지금 얘들이 자기를 거부해버리고 누구 쪽으로 갔어? 사단 쪽으로 가서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다 라고 지금 오해하게 됐어. 그래서 아담하고 이제 왔는데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숨었다는 말은 드디어 마침내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이거죠. 그 두려움이 탁 오면 이제 유전자들이 팍팍 꺼져요. 그 꺼진 결과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기 낳는데 그렇게 아프게 만들어 놨을 리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인간의 유전자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온다, 숨자. 이러는 과정에서 모든 유전자가 다 정상이던 것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변질된 거야. 거치고. 그러니까 이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뭐 입덧도 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놨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 나올 때도 그렇게 힘들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결과로 유전자에 변질이 났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 뜻은 누가 넣어준다? 이 영이 넣어준다. 그러니까 악령이 넣어주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라는 나쁜 생각에 유전자는 나쁘게 변질돼서 그 결과가 잉태 고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이 내가 무서워졌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거지. 너희들 말 안 들었지? 다 먹지 말한 거 먹었지? 이제 네가 아기를 베가지고 아기 낳을 때는 되게 아프게 혼내줄게. 아기 낳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졸리고 아무리 피곤해 죽겠고 그래도 새벽 기도로 꼭 가야 되는 거야.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저변에 깔린 신앙. 이런 신앙은 아무런 힘을 자연 치유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연 치유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연 치유력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자, 나무에 숨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 그리고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이고 이제 그랬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담아! 자식,
어디 있어? 너 무서기를. 그러고 왔을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그 무조건적 사랑에 의하면 하나님이 지금 방금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아담과 이브를 왜 찾아오셨까? 오셨을까? 뭐 하려고 찾아오셨을까? 혼내러 찾아? 오시면 안 되죠. 그렇죠? 배운 대로 하면. 그렇죠? 그럼 뭐 하러 오셨을까?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로 다시 어떻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구나.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탁 깨달으면 유전자가 어떻게 쫙 켜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자연 치유력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치유력.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딨어! 이 자식들. 이러고 오신 거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어. 그러다가, 이게 이 장면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장면이지. 말 안 들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아담과 이브를 혼내려고 무섭게 오신 것은 알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때 오셨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그거를 제가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못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 어느 날, 아주 그 놀라운 사건, 놀라운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순간에, 아, 이거야! 하는 깨달음이 쫙 들어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 믿고 뉴 스타트를 막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건강식을 해야 돼, 건강식. 현미밥을 먹어야 되고, 채식을 해야 되고, 그때는 모든 게 뭐예요? 조건적이었어. 그래서 막 현미밥 안 먹고 흰밥 먹는 거 애들이 들키면 막 제가 혼내고 막 그랬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건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라면 먹으면 막 혼내고. 그래서 제가 하도 혼을 내니까 나중에는 엄마하고 애들하고 화장실에 가서 먹었다고. 그렇게 이제 조건적으로 혼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그렇게 잘못 생각했던 때야. 그랬던 때.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이제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우리 그때 막내 아들이 네 살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막내 아들 나이부터 다섯 살 난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손님이 그 요놈이 이제 그 미국에 한국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M&M이라는 초콜릿이 있어요. 그 초콜릿을 비타민 알약처럼 여러 가지 각각 다른 색깔로 입혀가지고 그 M&M이라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참 그 M&M을 좋아해요. M&M 먹어봐서 하선이? 너무 많이 먹지는 마. 응? 그래서 아 지금 그 M&M을 가져요. 한 봉지 이렇게 하죠. 우리 애들이 이제 우리 막내는 네 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위 누나는 그때 일곱 살이었고 그 다음에 큰 누나는 여덟 살이었고 그랬다. 그 애들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그렇죠? 그 이제 그 손님이 데리고 온 그 아들 다섯 살짜리가 오르르 몰려간 거야. 몰려가가지고. 구걸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새놈 다 주면 자기 먹을 게 별로 없겠으니까 남자끼리만 주고 여자들은 안 준 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게? 누나 둘이가 응? 일곱 살, 여덟 살 누나 둘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 우리 막내 아들 이름이 데이빗이거든요. 아빠, 데이빗이 초콜릿 먹었다. 우리는 안 먹었다. 누가 더 나빠요? 자기들도 먹으려고 그래 놓고 못 얻어서 못 먹었는데 먹은 놈만 나쁜 놈이라고 하는 놈들이 더 나쁜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데이빗 혼내주래. 자기들은 안 먹어주니까 혼안 나도 된대. 새벽기도 절대 안 빼먹었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 했으면 쟤 안 진 거다. 이런 식이야. 그리고 저놈만 죄를 지었으니까 저놈은 혼내야 돼. 우리는 상받아야 돼. 얼마나 악해요. 그렇죠? 이 들여다보면 다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악해요. 그 인간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참 악하다. 그 귀여운 자기 막내 동생을 그렇게 이제 모함하고 고자질해서 아빠 보고 혼내주면 자기들은 기분 좋아 또. 참 나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건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참 복잡하고 나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이 장면에 대하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데이빗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데이빗이 아빠 그 침실
아빠 침실, 미국은 엄마 아빠 침실은 따로 딱 있단 말이에요. 애들 침실 따로 있고. 그래서 아빠 침실, 화장실, 목욕탕에 가서 숨었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에 침실 목욕탕이 그 샤워장 그 목욕탕이 있어. 탕이 있는데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이 이제 튀니까 물 튀지 말라고 그 유리 문이 있어요. 그 유리 미닫이 문 이렇게 닫고 이제 샤워도 하고 그런데 목욕도 근데 거기 들어갔대. 근데 문이 유리 문인데 이게 반투명 문이야. 그 이제 서로 보이진 않아요. 반투명이니까. 그냥 흐릿하게 윤곽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 얼마나 귀여워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 요 놈이 이제 누나들이 아빠한테 잃는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혼날까 봐 거기 가서 숨은 거야. 자, 그 놈의 새끼 유전자 꺼질까 안 꺼질까? 꺼지죠. 저는 그 녀석 그 막내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자식이 먹지 말라는 초콜릿 먹었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그 녀석 유전자가 많이 꺼졌겠다는 생각밖에 안 나.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근데 그렇잖아도 지금 무서워서 유전자 꺼지고 지금 목욕탕에 숨어 있고 기가 팍 죽어 있는 놈을 데이비드 어딨냐? 이렇게 하면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 더 꺼지지. 그래서 지금 내가 아빠로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켜줘야지. 안 켜주면, 유전자 안 켜주면 어떻게 해, 나중에? 계속 안 켜주면 엔돌핀도 안 나오고. 그럼 우울증 걸려. 그럼 면역력 떨어져. 그래서 반드시 풀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가 풀어주면서 살아야 돼. 아이고. 푸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면 풀린다고. 간단한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게? 내가 너한테 꿀릴 줄 알아. 서로서로 남자는 남자의 자존심, 여자는 여자의 깡다구로 서로 버티면서 유전자를 꺼놓은 채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다 철저히 우리의 마음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제가 빨리 유전자를 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에 숨었는지 다 알지만은 제가 큰 소리로 데이빗! 아주 보고 싶어서 부르는 그런 목소리. 데이빗! 이게 아니고 지우야! 이거 아니고 데이빗! 어디 있어? 아빠하고 야구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먼저 예고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욕탕 있는 데로 갔어.
자식 다 웅크리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갔을까? 데이비 씨? 나는 지금, 어? 야구, 그 공박기 이렇게 던지고, 받고. 공박기 해야 되는데? 어? 애가 어디 갔나? 딱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그 유리문이 싹 열려요. 그래서, 오, 데이비, 니가 어떻게 여기 있냐? 그랬더니, 피곤할 때 가끔 여기서 쉰대요. 야, 나 뭐, 새끼. 초콜릿 먹어서, 어? 아파할 때 혼날까봐, 이렇게 숨었다 라고 말하지 않아. 왜? 초콜릿 먹었다라면 너희 아빠는 혼낼 거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쉰다고 가끔씩. 괜찮네, 아빠도 나중에 힘들면. 여기서 쉬어봐야 되겠네? 그러고, 아, 데뷔, 가자, 우리 공부하게 하자. 그랬더니 싹 나온다. 나오는데 나오면서 걔가 초콜릿 알레르기가 있어요.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초콜릿 너무. 그러니까 누나들이 이제 걔가 누나들한테 안 준다 그러니까 누나들이 데이빗한테 또 좀 달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데이빗이 막 쉽지도 않은 것만 생겨놓으니까 배탈이 났지. 배가 아파? 그랬더니, 응? 왜 배가 아플까? 몰라. 하여튼 초콜릿 먹었다는 사실은 철저히 감추는 거야. 왜? 아빠가 혼낼 거야. 초콜릿 먹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치? 그렇죠? 응. 그래서, 이제, 아빠는 다 알고 있지. 아빠의 마음 속에는 이미, 요 녀석이 초콜릿 먹은 거, 그럴 수도 있지. 응? 손님 아이가 와가지고, 그 먹으니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나도 먹고 싶은데. 그렇죠? 아빠는 다 이해하고 용서를 했는데 이 자식은 아빠가 용 초콜릿만은 용서하지 않을 거라 제가 철저히 강조했거든. 초콜릿은 안 돼. 아주 그래서 이제 소파로 데려와서. 우선, 배가 아프니까, 공받기, 못하지. 그래서, 배가 많이 아프냐? 조금 아파. 그래서, 제가, 그럼 누워봐. 그러고 이제, 배를 싸, 만져주기 시작했어. 만져주다가, 이 배탈이 났을 때, 특히 그, 뭐, 과식을 했다든가,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제, 장 안에서, 이제, 이, 뭐라 그러나, 아이고, 그 단어를 깜빡했네. 발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발효는 깨지고 또 차고. 그럼 배가 아프고, 너무 단게 그냥 와장창 들어가도, 장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장이 긴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아주 미지근한 물을 한 잔 쏙 마시면 미지근 이 물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의 긴장을 어떻게 쏙 풀어줍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다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집에 다 이제 왔을 때 목욕탕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다 들어가면 무슨 소리가 절로 나와요. 긴장이 쫙 풀려. 그 이게 물의 특성이에요. 물은 우리가 멀리 있는 물을 보아도 그렇고 호수를 봐도 그렇고 바다를 봐도 그렇고 네? 폭포 소리를 들어도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마음이 다 편안해지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물을 떠봤어.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거 마셔. 아빠 고마워. 마셨어.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네? 초콜릿 먹었어. 그 말을 해야 얘 마음도 어떻게 편안해지지.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져야 편안하지. 숨길 게 아직도 남아있으면 편안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빠는 초콜릿 먹었다는, 응? 그거를 고문을 해가지고 받아내기보다 가장 효과적인 고문은 사랑이 고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아빠 고마워. 고마움은 뽀뽀해봐. 하고 이제 배를 쫙 만져줘. 만져주면 제가 이제 노래를 불러줬어. 이제 우리 한국말 노래 예수 사랑 하심은 따라라라 그런 노래 있어요. 그 옛날 노래예요. 요즘은 요즘도 교회에서 해요 그거. 예수 사랑 하심은 따라라라라라 그게 아마 모차르트인가 쇼팽인가 그 유명한 작곡가가 작곡한 곡인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가사만 보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Jesus loves me, yes I know.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배를 만져주니까 얘가 너무너무 고맙잖아. 누나들이 일러준다 그랬는데 아마 틀림없이 일러줬을 텐데 아빠가 자기가 초콜릿 먹은 거 다 알 텐데도 전혀 모른 척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했어. 좀 박수 좀 쳐요. 저 우리 권사님 저래서 좋다니까. 저러니까 쑥쑥 낫는 거야. 하루하루가 다른 거요. 저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 아세요? 23년 동안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빼먹었으니까 좋아. 그만큼 새벽 기도 안 나가면 뭐예요? 혼날 것 같았단 말이야.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뭐예요? 지금, 그게 아니었구나. 이 자유구나. 그거예요. 그런 분은 저렇게 효력이 확확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뭐예요? 새로운 깨달음. 그러니까요. 오늘 화장도 이렇게 했는데
안 했어요? 어, 화장도 안 했는데 저렇게 이쁠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그냥 가시나들이 이뻐졌다고. 딸도 이뻐지고 다 이뻐, 둘 다 이뻐졌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그 방에 상담하러 갔을 때 둘 다 구신 것 같아서 악령에 완전히 뭐예요? 사로잡힙니다. 철저히 부정돼.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이 두 사람한테는 내가 아주 좀 제가 말을 조용조용하게 하는 편인데 그날만은 제가 좀 소리를 크게 했어요. 왜냐면 가만 보니까 집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면 뭐 하게? 가면 낫나?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는 거야. 그냥 뭐 그러니까 이제 악령은 어떻게 빨리 여기서 떠나도록 만들라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셔야죠 하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말귀를 어떻게 알아듣긴 듣더라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그 노래를 다 부르면서, 아빠, 이제 안 아파. 아빠 고마워. 그래. 그래서, 그 배가 왜 아팠을까? 그랬더니, 아빠, 나 초콜릿 먹었어. 이것이 뭐예요? 아,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초콜릿 먹었다고 혼낼 아빠는 아니구나를 알 때 그때 회개가 나오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배탈로부터 뭐를 받고 난 뒤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아, 아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초콜릿 먹었다고 고백 안 해도 뭐요? 아빠는 사랑해서 나의 배탈을 없애주는 분이구나. 그러면 내가 숨겨야 될 이유가 없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서 보니까 요것들이 그냥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그 선악과 나무를 그 사단이 꼬시는 대로 그냥 먹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오신 목적은 뭐냐면 그래서 아담과 그 이브를 어떻게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지금 설명을 그 과정의 설명을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그 양을 잡아다가 가죽옷을 탁 입혔어. 입히고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담과 이브한테도 그렇게 보여주셨다고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 탁 그래 놓고 가죽옷을 탁 지어 입히셨다 이 말.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좀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너희들은 아직도 죄인이지만 우리 아들이 준 뭐예요? 의의 옷. 내 아들이 준. 그래서 나는 너는 아직 의롭지 않지만 네가 이 아들이 준 그 구원의 옷을 버리지 않고 벗지 않고 입고 있는 한 나는 너희 모두를 어떻게 의롭다고 생각 여겨 줄 것이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보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제 의의 옷을 입었어요. 이 사람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뭐예요?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 하나. 여기 우리 중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 그렇게 죄를 탁 지었잖아요. 죄를 탁 지니까 그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해야 돼? 삼위일체로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세 명.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 그래서 의로워졌다. 하나님처럼 의로워졌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영생할까 뭐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할까라는 그래서 여러분도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믿음으로 받아 입었죠? 그렇죠. 이제 벗지 마세요. 받아 입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뭐래요? 자, 그러니까 생명과 나무를 어떻게? 이제 따먹어도 돼. 생명과 나무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 불러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지금 받아서 깨닫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생명과 나무를 따먹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따먹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부터 이미 뭐가 시작된 거예요? 영생이 시작되었대. 영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그거는 죽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동안 잠든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굉장히 황당한 성경처럼 황당한 얘기가 없죠. 그러나 아무리 황당해도 자세히 성경을 쭉 공부를 해보면 앞뒤가 어떻게 해요? 딱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여러분 집에 가셔도 열심히 생명과 나무를 따먹고 영생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죄를 짓고 숨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벌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그 조건적 생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는 그들이 죽을 죽음, 아담과 이브가 죽을 죽음을 자기 아들 예수 어린 양이 대신 죽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그 가죽 옷을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 이런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는 회개는 내가 하는 회개가 아니요. 성령, 곧 무조건적 사랑을 듬뿍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게 해 주시는 그런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개는 회개하는 순간마다 유전자가 켜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회개 속에, 이 깨달음 속에, 이 무조건적 사랑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꼭 잊지 말게 하시고 계속 집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며 공부하며 그래서 정말 그 속에서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연 치유력이 우리들의 병든 유전자들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